안녕하세요, JJ입니다. 오늘은 마지식 스테빌러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자, 키보드를 보면 엔터, 쉬프트, 스페이스바와 같이 긴 키를 보조하는 스테빌라이저라는 부품이 있습니다. 이 부품은 키보드마다 종류가 조금씩 다른데요. 요즘은 대체로 체리식이나 하이브리드 스테빌을 많이 사용하는 추세인데 우선은 어떤 스테빌라이저들이 있는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건 체리식 스테빌라이저라고 해요. 대체로 이런 이름들은 어떤 키보드에서 시작이 되어서 불려지는 명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줄여서 체리식 스테빌이라고 부르고요. 이거는 마지식 스테빌, 그리고 또 이거는 가장 최근에 나온 하이브리드 스테빌이라 불려지는 스테빌라이저입니다. 자, 그럼 스테빌별로 키캡 탈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체리식 스테빌은 부품 조립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일체형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키캡을 뽑고 끼우는데 굉장히 편리해서 이렇게 단순히 풀러를 이용해서 뽑았다 끼워주시면 돼요. 참 쉽죠? 하이브리드 스테빌은 겉보기에는 체리식 스테빌과 동일하게 생겼지만 키캡을 이렇게 뽑아보면 키캡에 플라스틱 부품이 딸려오게 되어 있어요. 즉, 분리가 되는 형태입니다. 여기서 당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원래 이렇기 때문에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뺐다 꼈다 하시면 됩니다. 키캡을 교체해야 한다면 핀셋이나 샤프, 손톱 등등을 이용해서 이렇게 빼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인공인 마지식 스테빌은 요게 참 번거롭고 그래서 싫어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마지식은 스테빌라이저 철심에 플라스틱 부품이 걸려있고 또 여기에 키캡이 결합되는 형태입니다. 말만 들어도 되게 귀찮고 그래요. 그렇다 보니 키캡을 뽑을 때에도 끼울 때에도 상대적으로 불편한 스테빌라이저죠. 그래서 뽑을 때에는 확 잡아 뽑지 마시고 아마 그랬다가는 안에 플라스틱 부품이 파손될 수가 있으니까요. 먼저 살짝 잡아당겨주세요. 그럼 이렇게 철심이 걸려있는 상태로 키캡이 뽑히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잡아당겨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플라스틱 부품은 위아래가 있기 때문에 구분을 잘 해서 끼워주셔야 하고요. 기둥 부분이 중간에서 약간 뒤로가 있기 때문에 앞에 여유가 있는 이 부분이 위쪽으로 가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딱 외워주세요. 또는 철심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오른쪽이나 왼쪽 한 방향으로 힘을 주어 밀어서 빼주셔도 되고요. 근데 귀찮아서 한번 잡아당기고 다시 한번 뽑아주는 식으로 저는 하고 있어요. 반대로 끼울 때에도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 먼저 철심의 방향에 맞게 플라스틱 부품을 걸어줍니다. 그리고 키캡을 이 부품들의 위치에 맞게 그대로 끼워줘요. 이게 쉽고 편해서 저는 주로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아까 뺄 때처럼 먼저 플라스틱 부품을 키캡 양쪽에 꽂아줍니다. 그리고 철심 한쪽에 부품을 걸어줘요. 그리고 나머지는 도구를 이용해서 한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겨주고요. 그대로 용두를 끼워줍니다. 이러면 끝이에요. 이게 처음엔 잘 안되는데 몇 번 하다보면 되게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이게 고장난 건 아닌지, 이렇게 하는 건 맞는지, 어떻게 하는 건지 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영상이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